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 문제. 네. 네. 문제 됩니다. 자, 자 연구하시는 분이 문제네요. 네. 식습관과 흡연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게 더 우리 몸에서 위험할까요? 당연히 흡연. 흡연. 당연히 흡연이죠. 네. 흡연하시는 분이 흡연이라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아, 네. 네. 흡연이죠. 네. 다들 네. 생각하시겠는데 흡연으로 생각하시는데 정답은 네. 식습관입니다. 어? 어? 진짜요? 진짜요? 네. 그럼 담배를 피우는 게 난가요? 어떻게 된 거죠? 예, 예. 흡연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예. 단지 이제 흡연하고 식습관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는 식습관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 워싱턴 대학교의 연구팀이 22년 동안 195개국을 다니면서 과연 무엇이 사람을 일찍 죽게 하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기 사망하는 원인을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5명 중에서 1명이 이 식습관 때문이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죠. 야, 그래서 말이죠. 예. 도대체 식사 시간 중에 도대체 면역력을 끌어올리시는 방법이 뭐냐? 네. 아, 식사를 하면서. 그렇지. 하면서. 하면서.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비법이네, 여기. 예. 조그만 게 작네요. 예, 조그만 게 있어요. 네. 과연 비법 뭘까요? 하나, 둘, 보이시죠? 예,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요? 아, 식사 중에 비타민C를 네, 씹어먹어요? 아, 전 식사를 하면서 또 예. 식후에 비타민C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통 평상시에는 한 하루에 1000mg 정도, 한 알 정도 먹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기가 좀 올 것 같다든가 아니면 내가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러시면 한 두세 배를 한꺼번에 먹어버립니다. 예. 비타민C는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반격력을 튼튼하게 해주는 작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이미 감염된 세포가 있다 그러면 이 세포를 빨리 공격을 해가지고 이 세포가 없어져서 커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바이러스 때문에 염증이 심하게 나서 몸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과도한 염증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식사 중에 이거 하나를 먹어요? 두 알 드세요? 보통 세 알 드세요? 하루에 한 알 정도. 하루에 한 알을 식사 중에 그냥 꿀떡 넘기시는 네, 거예요? 같이요? 아침 식사할 때. 아침 식사할 때. 도중에. 이 한 알이 보통 500mg? 지금 1000ml짜리. 이건 좀 큰 거 1000mg짜리고요. 하루에 6알까지도 드신다는 얘기예요? 500ml 기준으로? 네, 500ml로 6알에서 뭐 많이 먹을 때는 8알도 먹습니다. 그러면 3,000, 4,000.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괜찮아요. 비타민C 그렇게 많이 잡수시면 위장관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이 좀 쓰리신다든가 아니면 또 신물이 올라오신다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그 설사를 하시는 경우가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금 적게 용량을 줄여서 천천히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